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는 건요, 바로 제가 러버덕 분들이 바로 5,000명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요, 제가 사실 이거를 생방송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래서 편집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5,000명 기념으로 제가 Q&A에 질문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한번 축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보시면은 마치사랑님께서 5,000 구독자 축하드립니다 하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고목할빵님이 우빈님 5,000 러버덕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김세훈님께서 축하해요. 그리고 두정훈님께서 로빈님 구독자 5,000명 축하드려요. 메리우님께서 에이 하트 축하해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배재훈님께서 로빈님 러버덕 수치 5,000명 축하드려요. 그리고 초코빵님께서 러버덕 5,000명 축하드립니다. 질문, 여자 목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뭐 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자, 김지영님께서 루비님 정말 축하드려요. 항상 재밌는 영상 올려주시면 좋아요 늘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축하에 대한 메시지는 여기까지 왔고요. 뭐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추석이 끝나고 너무 기쁜 나머지 친구랑 놀다가 초밥을 먹다가 식중독에 걸려서 5일 동안을 진짜 누워만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집에 오자마자 캡처해서 어저께 캡처를 한 거거든요. 바로 목요일, 아니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금요일이죠. 아니 수요일이죠. 수요일 제가 또 지금 오자마자 바로 녹화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좀 쉬다가 바로 녹화를 하는 거라 어저께까지 딱 캡처본이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칭찬도 해주셨는데 뭐 사랑해요, 뭐 이렇게 유한님이 목소리 왜 이렇게 좋아요, 짜증나면 궁극시 쓰는 리퍼님 왜 이렇게 매력적이세요, 꿀성대 비법 좀 로비님 존잘, 이야 이거 레전드네. 자,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하고 백명무기 왜 이렇게 재밌어요, 왜 이렇게 귀엽고 잘생겼어요, 아마 스킨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의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그거는 이번 주제는 저의 역사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자, 일단은 제가 방송을 하게 된 계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로빈님은 어떻게 유튜브를 하시게 되었나요? 로빈님이 유튜브를 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자,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거는 유튜브라기보다는 방송 이 인터넷 스트리밍, 인터넷 방송을 하게 된 거는 5년 전이었어요. 지금부터 5년 전이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제가 그때 당시 아프리카 TV 시청자였던 평범한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제가 즐겨보던 마인크래프트 방송 BJ가 있었는데 그분이 멤버를 뽑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멤버 신청을 딱 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집에 있는 그 3,000원짜리 마이크 있거든요. 3,000원짜리 마이크를 가지고 이제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이제 통화를 하는데 진짜 거기서 그거 하면서 충격 먹은 게 뭐냐면은 초등학교 6학년 보고 고등학교 2학년 목소리가 난대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막 사기치지 말라고, 이 목소리가 어떻게 초등학교 6학년이냐고. 뭐 어쨌든 간에 목소리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쪽 테스터로까지 갔다가 결국 떨어졌습니다. 마이크 음질 때문에 3,000원 마이크에 페어. 자, 그리고 나서 저한테 붙은 닉네임, 제가 이제 닉네임이 필요했어요. 앞으로 이거를 하면서 어떤 닉네임을 달고 살 건지. 하지만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마인크래프트가 이제 막 뜨기 시작할 때라 모든 게 마인크래프트에 관련된 거라면 모든 게 인기가 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닉네임을 히로빈이라고 정했죠. 아, 근데 이제 이 히로빈이라는 닉네임을 한 3년 동안 쓰다가 이제 나이를 점차 먹으면서 아, 히로빈 너무 유치한데 하는 느낌이 든 거야. 그래서 또 이제 2년 동안 그 히로빈이라는 닉네임을 쓰면서 1년
1년 동안은 또 이제 로빈 히라는 로빈 히 히를 뒤에다 넣어가지고 로빈 히라고 썼어요. 결국에는 또 이제 그것도 그것마저도 뭔가 좀 그래서 결국 뒤에 거 히를 빼버리고 로빈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근데 아직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옛날 로빈 히라는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제 닉네임을 보시면은 로빈하고 뒤에 HE가 붙어있어요. 그게 이제 로빈 히의 그 로빈 히인데 뭐 일단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스킨은요 제가 이제 마크 이제 아프리카 인터넷 스트리밍을 3년차에 접어들 때 제가 이제 뭐 경험도 쌓고 하다 보니까 이제 위쪽 베스트 BJ 분들 멤버로 들어가게 됐어요. 지금 옛날 닉네임은 채미로 님이시고요. 지금 닉네임은 마초골 님이세요. 네. 복귀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제가 거기에 들어가면서 원래는 흰색, 하얀색 닭이었어요. 외국 근데 이제 그걸 왜 바꾸게 됐냐면은 외국 유튜버 분이 쓰시는 스킨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하다가 아예 처음부터 만드는 거는 저의 실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아! 색깔만 바꿔보자! 하고 노란색으로 바꿨거든요. 그때 당시는 수염이 없었는데 색깔만 딱 바꿨는데 이거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일단은 그대로 계속 쓰다가 이제 채미로님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채미로님은 수염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방송 벌칙으로 채미로님의 수염을 달았는데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계속 쓰게 됐고 채미로님도 어울린다고 계속 쓰셔도 된다고 하시길래 저도 결국에는 계속 쓰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채미로님이 결국 이제 마인크래프트의 컨텐츠에 대한 그런 매력을 받는 느낌을 잃으셔서 결국 저희 마인크래프트 크루는 해체가 됐고요. 결국엔 저는 또 이제 실업자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투고님 아시죠? 자, 투고님 방송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너무 심심해하니까 친구한테 야, 어디 들어갈 만한 멤버 들어갈 만한 데 없냐 물어봤는데 좋은 데가 하나 있대요. 좀 유명하시고. 그래서 제가 나 거기 추천해 주면 안 되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추천해 준 거예요. 제가 투고님 방송을 들어간 거는 뭐 오디션을 받긴 봤지만 아마 그 친구가 그 투고님 멤버의 그때 당시 그 친구의 인맥이라고 하죠. 친구가 또 있었대요. 그래서 저는 때마침 그때 투고님이 고정 멤버 오디션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디션을 보러 갔고 결국 친구가 살짝 좀 친구 인맥발을 좀 발휘했다 그러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투고님 멤버를 들어갔습니다. 네, 투고님 멤버를 들어가고 한 몇 개월 하다가 이제 중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이 물어보셨던 꿈을 이제 가지게 된 게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저는 이제 무엇을 해먹고 살아야 되나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시면서 저한테 웹디자인을 해볼 생각이 없냐. 웹디자인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웹디자인은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디자인을 하고 막 만드는, 뭐 웹디자인보다는 웹마스터에 가까웠죠. 웹사이트를 아예 만드는. 자, 그렇게 저는 이제 1학년을 웹디자인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웹디자인이 끝나면은 이제 학교에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아침에 학교를 가요. 이제 웹디자인을 하는 교실이 따로 있는데 저는 학교에서 수업을 안 받고 아침에 가자마자 학교에 있는 컴퓨터를 켜고 웹디자인 연습을 합니다. 저녁 밤 9시까지. 그렇게 해서 9시에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항상 1년 동안 똑같은 하루가 반복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투고님 방송이 9시에 시작인데 8시에 모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중간부터 그걸 하게 돼버려가지고 결국 일부 참여를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멤버분들이나 투구님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서 제가 직접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웹디자인을 하는 평범한 고등학생이 되었고요. 근데 이제 9시에 끝나고 집에 와서 딱 컴퓨터를 켰는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내가 학교 끝나고 좀 여유 있을 이 시간에 멤버를 들어갈 만한 곳이 없나 하고 이제 또 찾아봤어요 제가.
근데 그때가 11시였는데 이제 찾다 보니까 케빈 형 방송이 있는 거야. 아프리카 TV에 케빈 형이 방송을 하고 있어요. 딱 들어가 봤어. 근데 삘이 너무 좋은 거야. 목소리도 그렇고 진행 스타일 그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다 하고 제가 멤버 신청을 한다고 하고 했는데 이제 기다리래요. 자기 이제 컨텐츠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제가 기다리기로 했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케빈 형이 방송을 11시에 켜서 새벽 2시에 방종을 했어요. 방송 종료를 했는데 저는 진짜 그때까지 계속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에 진짜 새벽 2시까지 기다린 다음에 진짜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 방송 컨텐츠가 다 끝날 때까지. 그리고 나서 멤버 오디션을 받고 붙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의 케빈 크루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케빈 크루에 들어가게 된 거는 바로 1년 전이죠. 작년 8월 달에 케빈 크루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제 거의 1년 넘었네요. 1년 하고 1년 다 된 것 같은데? 1년 하고 1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이렇게 저의 역사, 제가 지금까지 오게 된 걸 말씀드렸고요. 아마 대부분의 질문들이 다 여기서 해결이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셨던 것들 중에서 제가 말한 것 외에 또 무언가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네요. 에네브님께서 예전과 달라졌는데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제가 5년 동안 하면서 제 옛날 영상을 보면은 진짜 제가 너무 쪽팔릴 정도로 너무 재미가 없어요. 제가 봐도 지금 보면은 제가 많이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옛날 투고님 녹화 영상이나 이제 미로님 채미로님 영상 마크 영상을 보면은 제가 진짜 목소리 좋은 척을 막 하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재미가 없고 제가 봐도 너무 쪽팔린 과거예요. 흑역사라고 하죠. 어쨌든 지금의 저는 아마 여러분들께 더 재밌는 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 진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있네요. 자, 케빈님 코수염이 있나요? 케빈님은 코수염이 없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만나기도 했고 코수염이 없어요. 코수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채널 체케빈에 두 번째로 들어갔나요? 두 번째로 들어간 확실하게 말하면 두 번째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케빈 형이 옛날에 저가 들어가기 전에도 방송을 했다가 잠깐 쉬었던 분이라서 뭐 제가 들어간 시점으로 따지자면은 저 들어가기 전에 빗소리 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원래 족보대로라면은 잉녀가 가장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저와 두 번째는 맞지만 두 번째가 아니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 한 세 번째? 세 번째 정도일 거예요. 맞아요. 세 번째야.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예요. 빗소리 형, 뽀글이 형, 저예요. 근데 이제 제가 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제가 들어간 날에 뽀글이 형이 한번 이제 잘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이제 그 형한테 되게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은 잘렸는데도 계속 멤버 뽑을 때마다 신청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난 진짜 그거 보고 이야 이 뽀글이 형이란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이랬어요. 근데 솔직히 들어갔을 때 이제 나 들어가자마자 잘린 걸 딱 보고 나서 내가 드는 생각은 원래 이런 생각 나쁜 뜻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나머지 것들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해보죠. 자, 이번 주제는 저의 신상. 제가 가장 저에게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거예요. 진짜 난 이거 보고 나의 축하글이 많을 줄 알았는데 바로 진짜 최다의 질문 숫자를 기록한 얼굴 공개 언제 해요? 진짜 이 질문지가 몇 개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40개 정도 돼요. 댓글이 한 160개 정도 달렸는데 그 중에 한 20퍼? 한 30퍼 40퍼를 차지하고 있는 질문이 바로 얼공 질문입니다. 너무 많아요 이거. 이거 다 보여드리기도 힘들겠는데. 아, 저의 얼공 날짜를 공개하긴 정확한 얼공 날짜를 공개하긴 그렇겠지만요. 제가 아마
제가 지금 돈이 들어오면은 또 캠을 살 생각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용돈을 받으면 돈을 모았다가 캠을 살 겁니다. 그리고 이 캠을 갖다가 언제 캠방을 할 거냐? 바로 저의 구독자 숫자가 1만 러버덕이 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과 함께 생방송으로 함께 제 얼굴 공개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그렇게 얼굴 언제 해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왜 그렇게 제 얼굴을 궁금해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질문 숫자 보고 저 되게 놀랐다니까요. 뭐 어쨌든 얼굴 공개는 한 달 1만 구독, 1만 러버덕 그때 달성 때 그때 할 거고요. 만약에 캠방을 한번 하게 되면은 저는 실사 크리에이터가 될 의향도 있습니다. 지금도 안 그래도 구상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실험실 등을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투자도 많이 할 거고. 자, 그리고 저의 생일을 물어보신 분들도 있어요. 아, 뭐 선물이라도 챙겨주실라나. 로비님의 생일은 언젠가요? 제 생일은 1999년 6월 22일입니다. 6월 22일이에요. 자, 생일 선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는 곳은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에 삽니다.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에 살고, 제가 한번 서울을 갈 때마다 돈을 얼마나 쓰냐면요, 10만원에서 20만원을 가까이 써요. 뭐 요즘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지만 옛날에는 엄두도 안 났죠. 돈이 너무 많이 깨지니까. 요즘에도 너무 아까워요,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회사도 가끔씩 가고, 샌드박스 거기 회사도 가끔씩 가고, 케빈 형도 만나러 가느라 뭐 나름 보람은 찹니다. 뭐 크리에이터 분들도 많이 만나고요. 자, 이렇게 세 번째 주제는 끝났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주제. 바로 이것들이 부들부들이라는 주제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로비님 여친이 있어요? 이거 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폼레아님? 내가 왜 여친이 없는지는 나도 몰라요. 왜 솔로인 건지 나도 모른다고요. 나도 슬프구만. 진짜 왜 그리 여자를 좋아하나요? 솔직히 말하면은 여자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게 이쁜 여자를 밝히는 게 아니라 저는 첫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나오는 삘이 있기 때문에. 뭐 나머지 이야기는 다 된 것 같고요. 제 여자친구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로비님이 좋아하는 이상형. 이상형을 물어보셨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랑 같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3년을 좋아했다 했잖아요. 지금도 좋아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이 여자애랑 한번 사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준비도 안 됐고, 너무 미안할 따름이죠. 제가 그때는 너무 오랜만에 사귀어본 건기도 했고, 그때는 어떻게 사귀는지도 잘 몰랐어요, 솔직히 요즘 애들은.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한테 너무 상처를만 주지 않았나. 사귀는 게 사귀는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연락은 해요. 네, 연락도 하고, 뭐 가끔 영화도 보고 카페도 가고 이렇게 둘이 놀아요. 사귈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놀기 때문에 지금이 더 좋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친구가 또 그림을 되게 잘 그려요. 제 노래 중에 아이러니랑 점점 빨라져 그 그림 있잖아요. 이 친구가 그려준 겁니다. 네, 여기까지. 아, 제 유튜브를 알긴 아는데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볼지 모르겠네요. 본다면은 되게 나는 부끄러울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다음은 이제 세 가지 질문이 남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또 샌드박스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로비님 샌드박스에 들어갈 생각이 있나요? 뭐 로비님 샌드박스에 어떻게 가셨나요? 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샌드박스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저는 샌드박스에 가고 싶긴 합니다. 네. 가고 싶고요. 희망사항이고요, 이거는. 또 샌드박스나 소속된 크리에이터 중 친한 분들은 누구인가요? 저는 친한 분들 대표적으로 뽑자면 서울 갈 때마다 만나는 형들이 있어요. 키드님, 그리고 블루위키님, 그리고 누나도 있고요. 마요 누나도 있고요. 뭐 연락을 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은 좀 있긴 있어요. 뭐 도치님이랑은 가끔 안부, 형님 잘 지내세요, 뭐 생일 축하드려요, 이런 거 뭐 이렇게 연락을 하긴 하고요.
그리고 로비님, 샌드박스 멤버와 콜라보를 할 건가요? 저는 항상 할 의향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가끔 보면 키디형 채널에 출연도 하잖아요. 뭐 콜라보에 대한 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준비는 아니죠. 벌써 콜라보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럼 다음 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질문은요, 여러분들이 주셨던 질문들 중에 좀 이제 긴 질문이 있어요. 그거를 종합 주제라 해가지고 제가 따로 골라놨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아마 대부분이 말씀을 드린 거라 아마 화면에만 나갈 듯 싶어요. 어디 보자. 자, 여기 있네요. 이주빈님이 질문이 없는 안 나와 있는 로빈님 키가 몇인가요? 키요? 제가 좀 작습니다. 네. 저희 멤버 중에서 제가 연비 누나보단 크지만 남자 중에선 제일 작아요. 제가 알기로는 뽀글이 형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임녀고, 그 다음에 빗소리 형, 그 다음에 케빈 형, 그 다음에 접니다. 그 다음에 연비 누나가 있고요. 다행히 제가 제일 작진 않아요. 저의 키는 지금쯤 171이 됐을 겁니다, 아마. 작게는 170, 아니 100, 크게는 171이고요. 작게는 169예요. 뭐 반우님 170이라고 해도 되죠, 뭐. 172예요. 172.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와, 이분은 3개월이나 보셨네. 아, 좋아요, 좋아요. 여기 있다. 로빈님, 언제 체케빈님의 멤버가 되셨어요? 그리고 노래는, 저 노래는 따로 배우지 않았어요. 뭐, 노래 배웠으면 이렇게 못하진 않겠죠? 자, 그리고, 헉, 5,000명 축하드려요. 로빈님, 납치해도 되나요? 납치요? 저 감당할 수 있으십니까? 자, 어쨌든 종합 질문 탭도 이렇게 끝났고요. 이제 기타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기타 질문도 좀 많이 왔는데, 부선장의 길 왜 요즘 안 해요? 아랫분이 위더님이 댓글 달아주셨다시피 부선장의 길은 끝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원피스로 1,000명의 러버덕이 늘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1,000명의 러버덕은 제 영상을 보질 않아요. 정말 슬픈 이야기죠. 어쨌든 이제 제 영상에서는 원피스 부선장의 길 안 합니다. 네, 이제는 하지 않아요. 뭐 가끔 가다가 원피스 컨텐츠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원피스 컨텐츠는 좀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저거 독이에요. 자, 킹홀님께서 체케빈님 멤버에서 연비님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연비 누나요? 연비 누나 저 가까이서 볼 수도 없습니다. 눈도 못 마주친다고요? 연비 누나 얼마나 무서운데요. 가까이서 한번 보시면 압니다. 이 건하님께서 어떤 멤버분을 가장 가깝게 지내나요? 다 그럭저럭 뭐 가깝게 지냅니다. 오늘 컨셉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아, 로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로커야. 자, 로커님께서도 저랑 같이 샌드박스 로커님께서도 저랑 같이 샌드박스 아카데미 를 같이 했던 합격자 중 한 명이에요. 뭐 물론 저는 뭐 저렇게 최종 합격자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로커님께서는 최종 합격자까지 가신 그런 능력자이십니다. 네. 아, 저의 컨셉은 솔직히 말하면 저거 Q&A 영상을 찍을 때 에듀케이션 촬영을 하고 바로 마크를 켜고 급하게 찍은 거라서 에듀케이션 촬영에서 제가 저 스킨을 썼습니다. 네, 그 촬영을 하고 바로 찍다 보니까 아마 저 스킨 컨셉을 자꾸 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로커님. 죄송합니다. 자, 박희망님께서 케빈님 몇 살이에요? 잉녀님 몇 살이에요? 케빈님 같은 경우에는 도티님보다 한 살이 많고요. 잉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멤버 중에서 가장 어리고요. 중학교 3학년입니다. 블루위키님께서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이거 뭔가 자기도 막 내 반응을 상상하면서 한 거 아니야? 내가 막 아니에요, 블루위키님이 훨씬 잘생겼어요, 이런 걸 바란 거 아니에요? 막 그런 걸 바라셨다면 정말 오해입니다. 오해. 자, 수영님께서 마인크래프트 생방으로 시참을 하실 수, 이거요 저희 케빈 형님께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함께하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아마 이번 연도는 에듀케이션이나 뭐나 겹쳐서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다음 연도면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3개월 남았습니다. 딱 3개월. 자, 뽀그리님께서 5천 러버덕 돌파라니 윈짱 축하해. 약 어디서 구해요 뽀그리형? 약, 야, 형이 구해다 줬잖아. 네, 넘기고요. 자, 조형근님께서 로비님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은 뭔가요? 제가 평소에 애니를 잘 안 봐요가 아니라 많이 보긴 하네요. 학교에서 가끔씩. 저 장르는 조금 잔인한 애니메이션 좀 좋아하고요. 뭐 진짜 막 꼬박꼬박 챙겨보는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뭐 원펀맨은 이제 끝났기에 안 보고요. 뭐 도쿄구울 같은 거 좋아해요. 막 원피스 이렇게 판타지물을 되게 좋아하고요. 뭐 잔인한 뭐 그런 거 많이 좋아합니다. 하리님께서 귀 정화되는 노래를 많이 불러주실 수 있으신가요? 불러드리고 싶은데 귀가 정화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루뱀님께서 그루뱀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그루뱀님이랑은 말을 섞어본 적이 없어 잘 모르긴 해요. 친하지도 않고 그렇게 친하진 않잖아요 그루뱀님, 그쵸? 어쨌든 그런데 뭐 앞으로는 이야기 많이 합시다. 같이 샌드박스 에듀케이션을 하면서 많이 친해지길 바래요. 어? 자, 다음 탭은요. 자, 닌닌자도리님께서 뽀글님과 PVP 해보기. 아마 제가 질 거예요. 뽀글이 형이 컨셉상 그렇지 되게 잘하는 형이거든요. 네, 되게 잘해요 뽀글이 형. 자, 로빈님 요즘 했고요. 로빈님, 당신은 조로입니까 상디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상디에 더 가깝죠. 뭐 머리도 한쪽 눈이 가려질 듯 말 듯 돼 있고, 여자 좋아하는 컨셉도 뭐 그렇고요. 전용님께서 원피스 캐릭터 중 어떤 캐릭터가 가장 좋으세요? 저는 나미가 가장 좋습니다. 나미씨. 나미를 가장 좋아해요. 박민기님께서 보미랑님이랑 무슨 사이세요? 둘이 너무 잘 어울려요. 보미랑님이랑은 같이 듀엣을 하기로 한 사이였고요. 뭐 가끔씩 듀엣도 하긴 하겠지만 보미랑님께서 워낙 제 마음에 들게 노래를 너무 잘 불러주셔서 뭐 이번 아이러니도 같이 하게 됐는데, 또 우연히 또 이제 미스터 뮤직이란 노래 아세요? 그 노래를 하는 합작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우연히 보미랑님도 또 있다고요.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운명인가? 자, 어쨌든 저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은 여기까지고요. 뭐 제가 어제 오늘 질문 올려주신 분들도 있었겠는데 제가 오늘 오전까지 질문을 확인했는데 질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와중에도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이 있는데 질문이 영상에 안 올라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1만 러버덕까지 화이팅!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안녕!